값싸고 가벼운 데다 내구성이 좋아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며 20세기 최고의 선물이라 불렸던 플라스틱.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플라스틱이란 거는 분해가 안 되는 소재예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0년이면 썩어서 자연 분해되는 종이와는 달리 5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는 플라스틱. 그게 다 쓰고 소비된 후에는 결국은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인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그 EU 국가 연합 국가 자체의 디렉티브라고 해서 이제 제언을 냈고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유럽 국가들. 일회용 봉지를 만들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했고, 판트 제도라고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페트병 하나 이제 그냥 버리진 않고 마트에서 자판기에 넣으면 밑에다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 제출하면 돈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예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잘 이루어져 있어요. 다 돼 있고요. 모든 마트에 그거 반납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독일의 판트 제도와 비슷한 시스템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 플라스틱 컵이 있습니다. 강남대로 등에서 보셨겠지만 재활용을 위한 서리풀 컵, 이게 쓰레기통인데요. 전국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공공기관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대거 동참하며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이목을 끄는 플라스틱 관련 환경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쓰레기는 재활용한다는 취지의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제로 웨이스트가 가능할까? 이 도전에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휩쓴 톱모델이자 두 아들을 둔 엄마 이현희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도 동참한 그녀는 언제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많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환경을 더 생각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또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상 소비산업의 중심에 있는 그녀지만 평소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이현이. 뭔가 내가 이만큼 공예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그만큼 좀 자연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좀 하긴 하거든요. 이현희의 평소 일상은 어떨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이기도 한 이현희는 집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실리콘으로 계속 씻어서 쓸 수 있는 빨대를 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아기가 쓰게 되는 빨대 양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만큼은 그래도 집에서는 씻어 쓸 수 있는 빨대가 있으니까 집에서는 좀 줄일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자주 쓰는 생필품들은 대용량으로 구매한 뒤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사용. 또 다른 플라스틱 및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세탁 세제도 그렇고 주방 세제도 그렇고 저는 샴푸도 린스도 그렇게 다 덜어 쓰거든요. 200ml짜리 세제를 사면은 이게 3리터니까 15통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한 통 한 곳에 담겨 있으니까 제가 15번을 따라서 쓸 수 있잖아요. 200ml 용기에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쓰진 못하겠고 대용량을 산 다음에 덜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신경 써서 최소화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는 발생합니다.
일회용품인 키친타월을 사용하는가 하면 머리카락 떨어진 머리카락 제거를 위한 테이프 클리너, 손쉽게 뽑아 쓰게 되는 물티슈까지. 청소 한 번만 해도 쓰레기는 집안 곳곳에서 나옵니다. 의도치 않게 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배. 최근 둘째를 출산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선물로 보내주고 있다는 아이의 물건부터 귀여워. 아이 있는 집에 필수인 일회용 물티슈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택배를 받고 있는 이현이. 게다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온라인 마켓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포장 속에 또 포장이 있고 또 포장이 있고 한 번에 왕창 시켜요. 그러면 그나마 한 박스에 오니까, 안 그러면은 이런 박스 매일매일 받게 되면은 계속 매일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가. 3년 사이에 40배 이상 성장한 온라인 마켓은 바쁜 현대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부분 식품이다 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포장재가 추가되면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남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의 40%가 포장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우 택배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이미 꽉 차버린 이연인의 분리수거함. 쓰레기는 밖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오후에 있을 방송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숍을 찾은 그녀. 화장 시작과 동시에 발생된 쓰레기는 화장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게다가 가방에 텀블러를 넣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를 거절하지 못해 일회용 컵을 사용합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이현이. 쓰레기가 없을까 했지만 음식을 먹은 후 남은 포장지가 쓰레기로 변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하려 해도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마는 쓰레기들. 그렇다면 하루 종일 그녀가 남긴 쓰레기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아니 되게 상처럼 주시네요, 쓰레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당연히 살면서 쓰레기를 배출 안 한다고는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제가 배출하는지는 몰랐어요.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현이는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 알고 있을까? 아, 들어는 봤는데 일상생활에서 좀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캠페인으로 알고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그녀에게 전한 한 개의 유리병. 그리고 이 유리병 안에 하루 동안의 쓰레기를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It is. It's not easy at first, but then once the system is in place, then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it. If we can do it, so can you. 걱정하는 그녀를 도와줄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비존슨. 그녀의 가족이 한 해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겨우 작은 유리병 한 개뿐. 그런 그녀가 지난 5월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비존슨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가 과연 한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dmire your thought. Oh, well, thank you. Oh, great. 유리병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유리병 안에 든 물건들을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So in the end, what's left are, well, the, so I don't know if that's from the pair of shoes. Sometimes, you know, there are things, yeah, straps that I don't like that I cut off. Mm-hmm. Yeah, I mean, there is a lot of like those cheese labels because we really like it. 그러니까 이게 1년 안에 나온 쓰레기의 전부라는 거죠? This is trash from October 2017 to October 2018. Wow. But really, if you apply the five rows in order, you know, it does it automatically. Uh-huh. It does it all by itself. Wow.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비 존슨. 그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전파하는 다섯 가지 법칙은 무엇일까? In order to achieve one jar of trash per year, all we do is follow five rules in order. The first one is to refuse, and that's to learn to say no to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trying to give you, whether it be business cards, plastic bags, straws. The second rule is to reduce, and that means letting go of all the things you don't really use or need in your home. When you let it go, you make it available to your community. The third rule is to reuse by swapping disposables for reusables and buying secondhand if you need to buy something. Then it's to recycle, but recycle only what you cannot refuse, reduce, or reuse. And finally, it's rot, which is composting the rest. So really, if you follow these five rules in order, that's how you eliminate trash.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 장을 볼 때는 비닐봉투 대신 천주머니를 이용하고. I use baking soda for exfoliation, and I use this green clay which I buy in bulk for a mask. 생필품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생활비 또한 40%나 줄였습니다. 어른들은 이걸 컨셉으로 받아들여서 좀 노력을 해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베아 존슨 씨의 자녀들도 잘 적응을 하던가요? Kids have very simple needs, and as long as those needs are met, they're happy. As long as they have a cereal that they like in the morning or a cookie when they come home from school, they're happy. It's the parents that complicate those needs. The parents are the ones that consume. That's true. 저희 아이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기저귀에서부터 물티슈 뭐 그 다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대체를 하셨는지 그게 가능한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Well, you know, it's funny. I've met some zero wasters moms that have told me, well, zero waste has been the easiest for my baby. Really? Because, you know, that baby, I am breastfeeding, so there is no food waste or anything. Yeah. I'm not using disposable diapers, only reusable ones. Mm. And all the things that my baby has, whether it be clothing or toys, they're secondhand. Mm. So it's the zero waste alternatives are really here, you know, on the market, whether you're an adult or you're a kid, the solutions are really there. Okay, if you try to find it. All right. Yeah, it was a pleasure to meet you. Yeah, nice meeting you too. Such a pleasure. 사실 막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녀가 말해준 다섯 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다섯 가지 단계를 좀 천천히 차례차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그 제로 웨이스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비 존슨에게 전수받은 팁으로 쓰레기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사실 밥을 해 먹었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면 확실히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일회용 수저는 안 넣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국도 안 주셔도 돼요. 그녀가 실천한 제로 웨이스트 법칙 1단계는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거절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에게 자문까지 얻어가며 기저귀 양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진짜 천기저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를 쓰는데 그 아이들 기저귀 중에 소변줄 이렇게 표시줄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그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변줄이 없고
소변줄이 변해 있으면은 엄마가 신경 쓰니까 계속 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한 진짜 18개 막 20개씩 이렇게 쓸 때도 있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뭐 10개는 안 쓰는 거예요. 10개 정도? 10개 남짓? 많이 쓸 때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기저귀 사용량도. 소변줄이 없는 기저귀 바꾸고 나서. 비존슨이 활용한다는 손수건 전용 유리병을 만들어 제로 웨이스트 3단계인 재사용을 실천.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오늘도 현이 마켓을 한번 열어볼까? 평소 입지 않고 쌓아놓게 되는 옷들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제로 웨이스트 4단계인 재활용 또한 적극 실천합니다. 원래 있던 옷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저랑 체형이나 취향이 비슷한 친구한테 나누고 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경험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에코백은 주면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존슨의 제로 웨이스트 법칙 4단계까지 몸소 실천해본 이연희. 제로 웨이스트 실천 전에 발생했던 하루 쓰레기 양은 973g. 네. 그렇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하루 동안의 쓰레기 양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네. 두구두구두구. 와, 감사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는데? 이 플라스틱이 문제인데 이 플라스틱 도시락 말고는 이 정도는 다 담기지 않을까요, 병에? 오. 제로 웨이스트 실천 결과 약 5분의 1로 줄어든 쓰레기. 처음에는 제로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사실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대체제가 다 있으니까. 제가 하루치 쓰레기를 이 안에 넣어보는 걸 도전을 했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치 쓰레기 그리고 뭐 보름, 한 달, 1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약 0.93kg. 이 쓰레기들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만한 양만큼만 생산하고 소비만 한다면 저는 환경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직시하고 이게 결국 우리 먹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또 다시 오염으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인 거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자연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그 전에 만들지 않는 것만이 쓰레기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